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동지 여러분, 나라가 다 망하고 나라가 도착 빨갱이들한테 무너진다고 우리는 3년 전부터 그렇게 부러지셨습니다. 제발 좀 태극기 돌고 싸우라고, 제발 좀 문재인하고 좀 싸우자고. 나라 다 무너졌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주의 다 가버렸어요. 자유민주주의 침탈 다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지 국회의원 한 분도 되려고 헤매고 있는 이 인간들은 우파의 보수의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수의 분열 세력이 아니에요. 김무성이라고 홍준표하고 김성태 권선도의 네 명만 쳐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죄 없는 대통령이 천일 가까이 감옥에 계신데 그것을 묶고 가는 것은 거짓이고 불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파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우파가 어떻게 거짓에 굴종하고 업무에 굴종하고 이 좌파 도착 빨갱이들한테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당당하게, 어려울수록 정도로, 어려울수록 그들을 정면으로 싸워서 깨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솔직히 말해서 빨갱이 세력들 한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무릎 꿇고 굴종하고 있지만 오로지 한 분 박근혜 대통령만 천일 동안 굴종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울 테면 싸워라. 대통령 말씀이 뭡니까? 함부로 야합하지 말고 함부로 그들과 타협하지 마라. 싸우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얘기했던 반공,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반공 민주주의예요. 반공. 도착 빨갱이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이번이야말로 완전히 드러내서 북한을 보내든지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속았으면 됐습니다. 아직도 속을 일이 있습니까? 그들한테 그만큼 바보 짓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군을 발동해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매번 이해하잖아요. 정치 지도자 하려면은 황교안이나 조원진이나 길거리에서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강 타협해가지고 선거제 한다니까 무슨 비례한국당 만드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일부에서 제가 젊은 사람들 다 해서 순서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는 배신했는 순서대로 공천할 겁니다. 함부로 그 세치의 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혐오하지 마라 말이야. 전부 다가 거짓 촛불에 굴종하고 전부 다가 거짓 촛불에 다 도망간 놈들 아닙니까? 오로지 태극기가 다 무너졌을 때 대한의 국당을 만들고 3년 가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62차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문재인 정권하고 싸운 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정말로 스스로 자생했어요. 좌파들이 그럽니다. 도대체 버스가 몇 대냐? 도대체 161차 동안 그 어디서 그 많은 돈들이 나와서 집회를 매주마다 몇만 명씩 모아서 하느냐고. 아직도 우리 공화당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은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돈 내고 자기 스스로 당에 입당하고 자기 스스로 태극기를 들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파 정당 중에 우파 정당. 다음에 정권을 쥐고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을 완전히 속탕해버릴 그런 정당. 그것이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모시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완벽하게 하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동기들 힘내시고 함께 투쟁하자. 이제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른 정치인, 다른 정당같이 새길 이런 길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정부의 길을 가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왜? 지금 있는 좌파 정당이나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용기가 없어요. 최소한도로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목숨을 걸고 나라가 위태롭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들 대단한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우리 공화당은 90%가 정당에 한 번도 가입한 분들이 정당 가입한 분들이에요. 70% 이상이 전문대학교 이상 출신들이에요. 지금도 매주에 5,000명이라는 당원이 입당하고 있는 그러한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놀라운 것은 60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 젊은이들이 스스로 찾아와요.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온단 말입니다. 잠깐 와보세요. 우리 이초롱 씨가 유아여대 국제정치학 했는데 스스로 우리 공화당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말로 완전히 촛불들한테 속았다고, 촛불들한테 속았는 것이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정당,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정당, 대한민국이 어렵다 하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정당,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정당이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우파 정당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보수 우파 정당의 개혁을 통해서 국회 개혁을 하고 국회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는 진실과 정의의 싸움을 하면서도 자신 있게 여러분과 같이 대한민국을 지켜놓으라. 우리는 싸우고 이기고 지켜놓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정당,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여러분? 동지들 다리 한 번 더 좀 일어나세요. 이제 대단합니다. 제가 날도 춥고 3부 여의도 집회 힘들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뭘 하느냐고. 추위가 지금 문제냐. 가자 여의도로, 가자 여의도로, 가자 여의도로. 동기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동기들? 다시 맞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